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사고 원인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무자격자가 폭파 관련 작업을 지시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토사 붕괴 사고를 대비할 안전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흙더미와 바위 덩어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어긴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사고 직전에 진행된 발파형 천공 작업은 현장 소장의 결재 절차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소장은 사고 당일 오전에 외출을 했다가 붕괴 사고가 난 뒤에야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진행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격증이 없는 채석 담당자가 천공 지점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발파를 위한 천공 작업을 할 때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을 지닌 책임자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발파 작업 전 안정성 검사가 누락됐고 토사 붕괴에 대비한 안전망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조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최근 삼표산업 본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